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 KBFD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 전 세계 각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도 오늘 오전 8시부터 투표가 진행됐으며, 이서영 주 호놀룰루 총영사도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투표를 마쳤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에서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재외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 총선 투표를 위해 사전 등록한 재외 국민 유권자 수는 총 14만 7,989명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정한 18세 이상 재외 국민 유권자의 7.5%입니다. 오전 8시에 문을 연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투표소에는 재외 동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재외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합심해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투표에 임했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분위기 좋게 합의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당에서 다 합심해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서영 주 호놀룰루 총영사도 재외 국민들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투표 첫날인 오늘 오전에 투표를 마쳤습니다. 총영사는 재외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22대 총선 투표에 참여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총선에 꼭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자들은 총영사관에서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가된 투표소인 하와이 한인회관에서는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 뒷번호가 말소된 재외선거인들은 영주권 카드, 비자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